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군 제대 후 재고용하는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합니다. 이 기업이 입대 전 고용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%를 기업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또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학교 수업을 받고, 3, 4일은 기업의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 학교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